먹고요. 내가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 건강해서 대한민국의 1등.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천 에베네셀 농장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우리 홍천 에베네셀 공장을 찾는 분들은 건강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꼭 오셔서 농장 체험도 하시고 농장에 있는 구비자도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BNS 농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EBNS 농장은 25년 전에 홍천에 와서 처음에는 농장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조그맣게 집 짓고 살자 했지만 보니까 안 되겠길래 옥수수를 처음으로 심기 시작해가지고 옥수수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작목을 하나 선택을 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비자를 선택해서 심기 시작했죠. 대표님, 저기 옥수수 홍보, 홍천 홍보대사 되셨잖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5년 전인가봐요. 심기 시작은 한 20년 전에 심었지만 15년 전부터 나눠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옥수수 맛있다. 오늘 홍보해봐라. 친구가 그러길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강원도 정부와 농업인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찰옥수수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거를 한번 지역사회나 많이 얘기했더니 그런 내용을 해서 최우 수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군수님이 부르길래 올라갔더니 옥수수 홍보대사라고 받았어요.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네, 가끔 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여러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 구기자는 지금 재배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차예요. 8년 차인데요. 네. 수명이 당해 년도에 심어가지고 당해 년도에 수확 가능한 거는 구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8년에는 이제 다 그 작목을 다 파서 버리고 새로운 작목으로 심어요. 그러니까 오래가죠. 그러면 생구기자도 판매하시나요? 네, 생구기자는 특별한 분들만 드려요. 직접 와서 따가지고 하는 분. 생구기자는 수확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구기자는요, 한 6월 말부터 해서, 6월 말 아니 7월 한단, 7월, 8월 그때가. 그때마다, 해마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첫 해 때는 그렇고, 두 번째에는 조금 더 빨라지고, 점점 그러잖아요. 구기자는 그럼 가장 아까 이제 뭐 조금 일찍 따면 좀 맛이 쓰고 네. 그다음에 좀 늦게 따야 그럼 다 그거 설명 조금만 네 구기자는 이제 첫해 그러니까 제가 심은 첫해는 제일 맛있는 달은 9월 한 20일에서 10월 한 초까지 예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약간 쓸쓸하면서 맛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종자에 따라 또 맛도 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아, 이 종자는 청양에서 어느 박사님이 연구해가지고 노지에 강하다 해서 예, 그런 건데 저를 그걸 추천해서 주셔서 했는데 진짜 화강이라는 제목의 이름이에요. 품종 이름이 홍천에는 아무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꺾꽂이의 영이니까 잘라서 팔으라고 지금 그래요. 요 건구기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건구기자는 일단 구기자를 따서 꼬리도 따요. 그다음에 알갱이만 해가지고 세척을 3번 해가지고 건조기에 들어가서 건조해요. 근데 건조기에 들어간다고 1차로 딱 드는 게 아니라 건조기에 3일 정도 온도 습도 맞춰서 합니다. 몇 도 정도 맞춰요? 처음에는 45도, 다음엔 50도, 55도 이런 식으로. 이거 더 구기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더 구기자는요, 일단 들어간 것이 저희 구기자 입과
뿌리와 열매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드리고 그다음 양구 바이오텍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농식품연구소 박사님이 또 해주신 걸 레시피를 걸어서 합니다. 여기 북한 농기계 보내기 캠페인이라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남편이 법인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해서 앞으로 북한에 구기자가 있을 테지만 우리 구기자 갖다 심기로 하고 또 북한의 농기계도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홍천 에베네셀 농장 이름은 뭐예요? 왜 에베네셀 농장 이름이 됐어요? 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에베네셀 농장 했습니다. 요 구기자 청은 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구기자 청도 이제 사실은 다른 청이 다 달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 구기자 조청 만들어 보자 집에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쭈쭈름하고 맛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다 청 만드는 옥수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했더니 갖고 오래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청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구기자는 어디 어디 좋아요? 그냥 이렇게 아주 병명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어디 어디 좋다고 아 일단은 우리가 혈액순환 안 된다 그러니까는 혈액순환 되고 또 혈관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위나 간 수술하신 분들의 부약을 붙을 수 다이어트에도 좋다면서요? 그럼요. 다이어트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작년 7월에 그렇게 키로수가 70대를 나간 게 60대를 받았어요. 저도 이따 갈 때 한 잔 먹고 가요. 네. 네.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구기자를 건구기자 같은 건 끓여서 따뜻한 거 좋아하면 따뜻하게 시원한 거 좋아하면 시원하게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더구기자도 맛이 없다 그러면 1.5L 물에 더구기자 한 봉지를 넣어서 우리가 매일 물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최소 물을 2L는 먹어야 돼요. 그럼 그걸 먹으면 좋아요. 그럼 첫째 변비가 없어져요. 요 구기자 청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수저로 떠먹어요? 아니면 어디 물에 타먹어요? 수저로 티스푼으로 떠먹어도 되고 아니면 빵을 발라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샐러드 할 때 샐러드에 한 숟갈 넣어서 먹어도 돼요. 네. 좋다. 알겠어요. 그 구기자 하고 이제 농장 여기 그 구기자 수확 체험도 하신다고요? 네. 네 언제? 네, 8월달, 9월달. 8월달, 9월달? 네, 근데 8월에는 더우니까 안 봤구나. 9월에 봐요. 씹어먹어요. 깨물어먹어. 아작아작 소리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도 줘봐. 정말 맛있어요. 뭔가 있어? 하루에 몇 알 먹은 맛? 하루에 7, 8알씩. 대표님 이가 좋으시구나. 그래? 나는 아작아작 소리가 안 나는데? 아 나는구나? 나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끓여서 물로 드시면 되는데 구기자 이 열매는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떡을 했어요. 구기자 떡. 노란색이에요. 황금색. 시루떡 했을 때 아니면 어떤 떡 했을 때? 아니 저기 가래떡 해도 그렇고 시루떡 해도 그렇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요. 근데 얼마나 이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구기자 요거 열매 요것도 먹어도 돼요. 따면서 많이 딴다고 하면서도 이거 딱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 없지만 몸엔 좋아? 몸에는 좋아요. 그리고 조청도 마찬가지예요. 조청은 어떻게 먹느냐 취향에 따라 다 틀려요. 그냥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닦다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빵을 발라 먹어도 되고 샐러드 할 때 한 숟갈 넣어서 섞어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 먹으면 돼요. 잼을 만들어서 잼은 어떻게 만들어? 그냥 잼은 구기자 열매, 구기자 열매로 예 뿌리 또 그 다음에 잎 다 들어갔어요. 아 잼을 만들 때 열매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열매만 넣은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열매로만 하면 너무 단가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효능을 갖고 있으니까 맛있다. 알겠어요. 많이 먹어야 좋은 것 같아. 오늘의 양은 다 먹었어요. 네.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이 더 구기자 요거 사실은 어린아이 지금 발육에 있는 애들을 먹이면 참 좋은데 쓰다 그래요. 써 그럴 때는 꿀을 약간 넣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물을 1.5리터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을 취해야 되니까 쭉쭉쭉쭉 마셔요. 그럼 또 좋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싫다 그래도 싫다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꿀 발라서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날 걸로 먹어도 돼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먹으면 돼요. 예, 그렇죠. 여름엔 시원하게 그래가지고 얼음을 넣어서 드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대로 이렇게 발라주고 조롱조롱 나는 구기자라고 해요. 먹고요. 내가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 건강해서 대한민국의 1등.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천 에베네셀 농장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우리 홍천 에베네셀 공장을 찾는 분들은 건강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꼭 오셔서 농장 체험도 하시고 농장에 있는 구기자도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네. 자, 에베네셀 농장, 홍천 에베네셀 농장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우리 홍천 에베네셀 구기자 농장 좋아요, 구독 신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